여름이 되면서 다양한 미니 선풍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베 미니 선풍기를 샤오미 미니 선풍기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열어보면 선풍기 본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중국어로 된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전 케이블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네요. 소베 미니 선풍기의 제품 특징을 살펴보면요. 디자인은 약간 일본의 무지 디자인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단에 보면은 속도 조절 버튼이 있는데요. 속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 4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수면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도 조절 버튼을 꾹 한번 오랫동안 눌러주면 제품이 꺼지게 됩니다. 제품의 상단을 보면 회전을 담당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회전 버튼을 왼쪽으로 돌리면 제품이 회전을 하게 되고요. 회전 버튼을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회전이 꺼지게 됩니다. 제품의 뒷면을 보면 충전 포트가 있는데요.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면 간단히 제품을 쉽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베 미니 선풍기와 샤오미 미니 선풍기를 먼저 비교해 보면요. 사이즈가 우선 샤오미 미니 선풍기가 조금 더큰 편이고요. 그리고 소베 제품의 경우에는 헤드가 45도 정도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샤오미 제품 같은 경우에는 27도 정도로 헤드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동일하게 회전이 되는데요. 소베 제품 같은 경우에는 120도 정도로 좌우 회전이 되고요. 샤오미 제품 같은 경우에는 60도 정도로 해서 그 폭이 소베 제품보다는 조금 좁은 편입니다. 샤오미 제품의 경우에는 버튼 하나로 풍속부터 회전까지 모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끄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를 다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소베 제품은 풍속 조절 버튼과 회전 버튼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속 조절 버튼을 길게 한번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제품을 쉽게 끌 수가 있습니다. 소베 제품에는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샤오미 제품이 속도가 3단계로 조정이 된다면 소베 제품은 4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수면풍 모드인데요. 수면풍 모드로 작동을 하게 되면 속도가 자동적으로 빨라졌다, 느려졌다, 멈췄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제품의 특징적인 면만을 본다면 소베 제품의 완승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소베 제품이 듣보잡 브랜드다 보니 디자인 면에서 샤오미보다는 조금 못한 게 사실이고요. 마감도에 있어서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두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이 더 낫냐라고 비교하기보다는 나는 좀더 예쁘고 디자인적인 제품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샤오미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기능적인 부분이 더 좋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소베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